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아이오닉5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라 해요. 이게 약간 넓으면 넓어도 좋긴 한데 좀 공간이 넓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죠. 근데 요게 만약에 뭐 놓기에는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애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이만한 공간을 사용하면 좋을까? 저기하고 여기 넓은 사이 공간 중앙 쪽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품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저렇게 약간 널브러져 있죠. 뭐 신발 깔창, 비상용 망치하고 이거 스프레이.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에는 여기에 뭐 휴지 같은 거 놓고 다녔는데 너무 걸그쳐요 발 사이에. 그리고 여기 악셀하고 브레이크 있는데 뭐 들어가면 안 좋죠. 자, 그래서 여기 트레이 밑부분 우리 공조기 밑에 부분은 우리 메이트에서 나온 멀티 아이오닉 5 멀티 쓰레기 통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. 이게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이렇게 통으로 했어요. 통으로 그래서 이 빈자리에 그냥 바로 딱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고 그냥 쓰레기 편하게 그냥 뭐 다 바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살짝 던지게 하면 돼요. 되게 편하죠 되게. 그리고 위치도 좀 밑에 있어가지고 뭐 쓰레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씹어 넣어도 깔끔하고요. 버리기도 편해요.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딱 잡아서.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해 보이죠? 딱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아까처럼 막 이제 사이즈에 안 맞는 용품들이 막 넓어져 있으니까 더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죠? 가려져 있고. 그래서 뚜껑의 또 다른 목적이죠. 안 좋은 거 가리고 깔끔하게 보이게. 그래서 멀티 쓰레기통입니다. 이제 폴딩 트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폴딩 트레이 한번 껴볼게요. 이제 기존에 요거 컵홀더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. 기존으로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트레이가 추가가 된 거죠. 장착도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고요. 또 기존 컵홀더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. 근데 장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가운데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짜잔. 그래서 필요한 시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놓고 먹을 수도 있고요.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유튜브 시청도 가능해요. 그래서 되게 편하네요.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공간도 딱 괜찮고 뭐 짜잘짜잘한 물건 올려놓을 수 있고 뭐 음식도 올려놓을 수 있고 운전 중 정차 중일 때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뭐 얘기를 하든 뭐 이것저것. 자,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물론 요 화면에서 나오게 할 수 있지만은 요 밑에서도 편하게 시청도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평상시에 이제 이걸 이 공간을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. 이 공간을 쓰지 않으면 간편해요 되게. 두 손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. 그러면 여전히 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갈 때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고무 부분이거든요. 고무의 좋은 점이 뭐 흔들리든 말든 잘 붙어 있어요.
그 추가적으로 근데 공무품이 때가 잘 타죠. 이렇게 세척이 돼요. 빠져가지고 뭐 묻었을 때 그냥 요거만 떼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. 뭐 부러질 거 이런 거 없어요. 찢어질 것도 없고 고무로 간편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정착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8인치 된다 하네요. 아, 심지어 노트북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물론 맥북이긴 하지만 아무 맥북 이렇게 올려놔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노트북으로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 여기서 바로 편하게 또 디자인적으로 되게 잘 어울려요. 이렇게 딱 되면 저 심지어 노트북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가지 장점이 많죠. 지금은 제 뒤로 당겼을 때예요. 멀티 아일랜드를 저 뒤로 당기시면은 여기 접고 접으면은 엄청난 또 공간이 또 나와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. 차를 뭐 장착하고도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뺐다 꼈다 그냥 바로 뭐 나사 조이고 이런 것도 없고. 그래서 두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차를 꾸며봤어요. 훨씬 아까보다 깔끔해 보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제품을 멀티 쓰레기통과 아이오닉5 폴딩 트레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